이야기의 탐정사무소 우당탕탕 비밀작전. 오늘따라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그리고 어디선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땅이 흔들려. 우기 살려. 마이클, 살았다. 그런데 이 땅굴은 뭐지? 엄청 깊고 무서워.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베이커, 네가 땅을 흔든 거야? 아휴, 난 또 지진 난 줄 알았잖아. 호기, 오늘도 사건을 맡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아까 포키의 집에 아주 잠깐 들어갔는데 실수로 포키 도구함을 엎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도구함 안에 있던 발명 도구들이 다른 물건들이랑 섞여서. 그래서? 원래 도구함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잘 모르겠어. 곧 포키가 돌아올 텐데 어쩌지? 좋아, 사건 접수 완료. 빨리 포키네 집으로 가보자. 호기 호호호호. 쉿, 시작해볼까? 추리 천재 해결사. 무엇이든 문제없어. 나는야 명탐정 호기 호호호. 명탐정 호기 사건 해결 고민은 끝. 호호호 명탐정 호기. 캬. 진짜 물건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구나. 내가 기억하는 도구함 속 모습을 그려줄게. 좋았어. 근데 문제는 실루엣만 조금 기억난다는 거야. 그런데 베이커, 좀 빨리 그려주면 안 될까? 답답해. 여기. 이 모양은 망치잖아. 너무 쉬운데? 쿵쿵쿵. 못을 치는 망치는 틀림없는 포키의 발명도구야. 이 자리엔 아주 얇은 발명도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아, 포키가 발명품을 그릴 때 펜을 사용하는 걸 본 적 있어. 정답은 볼펜. 아니라고? 그렇다면 마지막 발명 도구는 이건가? 오 예! 실루엣 속 도구를 모두 찾았어. 같이 찾아볼까? 아휴, 이제 발명 도구들을 도구함에 넣어볼까? 베이커, 도구함은 어디 있어? 도구함은 내가 땅 아래에 있는 우리 집에 갖고 갔어.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들고 가면 안 돼. 빨리 도구함을 가지고 나와. 알겠어. 맡겨만 줘. 호기, 내 말 들려? 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떡하지? 내가 돌들을 슉슉 밀어서 길을 만들어줄게. 한 번만에 벌써 이만큼이나 왔어. 이대로 쭉 나가면 바로 베이커 집에 도착할 수 있겠는데. 길이 막혀있네. 이 돌은 어떻게 옮기지? 위아래로 꼭 맞물려 있어. 하! 여기 공간이 있잖아. 오예! 이렇게 돌들을 옮기면
도구함으로 가는 길이 뻥 뚫리지. 성공이야. 복희가 돌아오기까지 1분밖에 안 남았어. 뭐? 벌써? 그런데 아직 발명 도구들은 복희 집에, 도구함은 마당에 있고. 하지만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호기가 돌아오기 전에 정리를 끝낼 수 있을 거야. 우와, 호기, 넌 정말 최고의 탐정이야. 뭐든 말만 해. 나도 최선을 다할게. 호기의 탐정 사무소. 베이커, 방에 있는 도구들을 마당으로 가지고 와줘. 베이커가 도구들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알맞은 것들만 골라서 도구함에 넣으면 돼. 그럼 힘을 합쳐 도구들을 정리해보자. 참, 베이커가 깜빡하고 도구를 안 가져오거나 다른 물건을 가져올 때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 여기 있네. 베이커가 너무 빨라서 실수했어. 찾았다! 에이, 아이고. 여기 있어! 휙! 이제 마지막! 성공이야! 오늘 정말 재밌었다! 어? 호기! 베이커! 우리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우리는 너랑 숨바꼭질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럼 시작해볼까? 뭐야, 베이커! 치사하게 땅속에 숨기냐? 휴, 포키가 눈치 못 챈 것 같지? 정말 아슬아슬했어. 이렇게 이번 사건도 멋지게 해결했어. 그럼 다음 사건에서 또 만나. 원더마을의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그날까지. 호기의 탐정 사무소는 계속된다. 쭈. 안녕. 호기의 탐정 사무소.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